박사가 김강연입니다. 제가 시작이 좀 안 좋아서 처음 거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가수로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장구에 계신 채우리 가수님 음반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수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꽃같은 내 청춘,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다 보니 눈가에 주름꽃이 피고 귓가엔 서리꽃도 피었다. 어른 모시고 새아이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나 자신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내 뜻대로 산 것도 쉽지가 않았다. 인내하며 지난 세월 36년 어느새 60곡에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가고 어른들도 먼 길 떠나시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이제 자유부인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사랑하는 친구와 꿈 많던 그 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쌓으며 새처럼 자유롭게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자, 가자. 나는 야 자유부인. 지금부터 장밋빛 내 인생 멋지게 살 거다.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즐겁게 살 거다.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팔청춘 꽃띠란다. 새빨간 립스틱에 빨간 구두 신고 달콤한 사랑을 꿈꾸는 여자. 자, 가자. 사랑의 꽃길 걸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나는 야 자유부인.
라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렸고, 그 노래는 가수 채우리의 노래이고 저희 오미녀의 노래도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두 분께 힘찬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채우리 씨가 안녕하세요 노래 불렀는데 제가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살이
김명희 선생님, 작가 선생님의 곡으로
리미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
가수 채우리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죠? 네. 예,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자 화이팅하시고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 열기에 후끈 달아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노래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대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감독님, 영화 학과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감독님, 자 골키퍼님 오셨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초대해주시고 불러주시면 제가 노래로 봉사한데는 몸으로도 때우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래는 이제 항상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곡입니다. 덕분에 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